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 불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동 중에 영상을 남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후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채널 메인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비공개 투자 일기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곡소리가 가득했던 한국 시장이네요. 그죠? 와, 삼성전자는 거의 뭐 절벽 밑으로 그냥 밀어버리던데. 와, 진짜 아무리 그 해외 뭐 IB 투자은행들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 한들 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네 만에 해도 기업의 본질 가치에 있어서는 그렇게 손실을 가질 만한 팩트는 아닌데, 역시 주식은 대중의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아닌가. 이재용 형님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7만전자. 근데 또 참 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 7만원 초반 오면 우선주 좀 담을까?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 진짜. 공매도 세력들도, 원래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매도가 한번 들어올 때는 걔네들은 목숨 걸고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매수, 이 수급이 어떻게 그날 반응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도 지들도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예측해서 하는데,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숏 걸었다가 롱에 걸려버리면 기하급수적으로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우하향보다는 우상향을 이렇게 지향하잖아요. 에너지 자체가 진짜 어쩔 수 없는 악재가 아니면 떨어지지만, 그래서 숏을 칠 때는 그들도 되게 간 떨리면서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간 좀 공매도 세력도 헤지펀드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력이 있는데, 중소규모 애들은 약간 이런 코스닥에서 많이 놀고, 이런 대형주에서는 약간 진짜 좀 큰 애들 있죠. 큰 애들이 와서 한번 탁 치잖아요? 그러면 공매도의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 뭐냐면, 한번 걸렸다 싶으면 쭉 은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여기저기 군소 이런 헤지펀드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매도가 걸렸다 싶으면 벌떼처럼 모여. 그래서 쭉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삼성전자, 뭐 외국인들의 출회도 있지만, 특히나 오늘 뭐 넷마블, 제 보유 종목이니까 넷마블이 공매도를 거의 폭포수처럼 쏟아맞았는데 진짜 와. 어차피 저는 오늘 추가 매수했으니까. 아니 진짜 이 사람들 대단한 게, 와, 지난 20일간 넷마블이라는 종목은요, 팩트 말씀드리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게임즈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수천억을 한 방에 벌었는데, 웬만한 2-3년치 영업이익을 벌었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모멘텀이 많이 몰려있잖아요. 근데 상반기가 끝나면서 어닝 쇼크가 나올 거를 넷마블은 당연히 예상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어닝 쇼크잖아요. 이게 하반기로 다 이연이 됐으니까 다 예상하고 있던 찰나에, 하반기에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뭐 기술주의 하락이네, 뭐 테이퍼링이 어쩌네, 금리가 어쩌네, 계속 노이즈가 나오는데, 정확한 그 타이밍에 공매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지난 올해 공매도 물량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엄청 들어왔더라고. 어제만 한 8만 중가 때리고, 오늘 더 때린 것 같은데, 내가 확인 못 했는데요. 더 때렸을 거야, 아마. 이때다 싶어서 공매도 때린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매도 세력들이 기관인데, 그들이 지난 20일간, 넷마블을 매집했을 거 아니에요. 기관이 제일 많이 샀거든요? 지난 20일간 개인, 외국인, 기관 포함해서 기관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했어요. 연기금도 했지만, 그들의 평단가가 얼마냐면 13만 8천원 이때쯤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 얼마까지 밀었죠? 12만 7천원까지 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회전 물량이 줄어든다 했잖아요. 잠식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러다가 개미들 자꾸 털리다가, 뭐 하이브도 그랬지만, 기관들이 원하는 대로 핸들 꺾는다, 공매도 친다. 근데 와, 넷마블을 타이밍 기가 막히게 해서 어제 오늘 연장으로 빠방 때리네. 근데 뭐
솔직히 다행인 거는 저희가 뭐 넷마블 진입한 게 어제였으니까 뭐 어제 글피 정도? 대부분의 물량은 어제나 오늘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뭐 지금 마이너스 2% 떴거든요. 2%? 마이너스 2% 떴는데 뭐 물렸다고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좀 짜증이 나요. 저도 투자자로서, 야 이 새끼들,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야 이분들 진짜 어떻게, 뭐 그들도 수익을 내려고 하는 집단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야 그거를 그렇게 타이밍 잡아가지고 물량은 지들은 13만원대 뭐야 후반대로 지금 매집해놓고 공매도로 12만 7천원대 한방에 때려. 와 이거는, 와 오늘 진짜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 같죠. 우수수수 막 떨어져 나가고 막 곡소리가 들리는데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역시 분할 매수는 정의가 아닌가,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짜증나. 아 제가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 야 이 나쁜 놈들 진짜 그렇게 돈 벌어서 좋니? 저도 개미이기 때문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네요. 근데 여기서 뭐 한 방 정도 더 밀까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 방 공매도가 한 번 얘네 걸렸다 싶을 때 쫙 몰려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 추가 매수를 하겠죠. 근데 그 어차피 넷마블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10%를 넘지 말자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 그래도 물타기를 좀 하면서 비중이 좀 늘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짝사랑했던 종목이자 또 꽤 많은 수익을 줬던 삼성전기를 계속 분할 매도는 했지만 오늘 전량을 털었어요. 그래서 현금화와 수익을 확보하고 그 중에서 일부 띄어가지고 오늘 넷마블로 넣었어요. 좀 안 같아서는 앞으로 공매도를 몇 방을 치든 제가 현금 풀어가지고 매수하고 싶을 마음이에요 지금. 기업은 지금 훼손된 가치가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요. 적정 가치는 지금 13만원, 12만원이구나. 12만 7천원인데 17만원, 18만원 가야 돼요. 그게 뭐 한 분기만에 갈지 뭐 연말에나 갈지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 좀 매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났어요. 물량이 확 키워버릴까 진짜. 왜냐면 공매도도 엄청 때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순매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와 그렇게 개미 털어먹고 지들 물량 안 뺏기면서 다시 싹 순매수로 갚으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공매도가 그런 거니까. 얘네 지금 지난 20일간 순매수한 평단가가 기관들이 13만 8천원대라니까요.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매번 반복되어 왔던 역사지만 우리 기관님들이 또 배가 든든히 부르셔야 우리한테 또 기회가 오더라고요.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뭐 우리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한번 뭐 가보죠. 뭐 제가 물량을 늘릴 수도 있죠. 넷마블 그냥 기관들이 그렇게 해먹는 꼬라지가 미워서라도. 근데 뭐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갈 건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오늘 뭐 너무 심심해서 졸렸어요. 하이브 보다가 너무 아무 일도 없네 이러면서 졸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넷마블이 오늘 좀 짜증났었죠. 근데 뭐 넷마블 뿐만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야 외국인들이 얼마나 팔을 제끼는지, 야 진짜 이거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긴 해요. 한국 시장에 현금화를 30% 했었는데 더 할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야 이 사람들 진짜 코스피가 3200이 무너졌어요. 제가 3분기 진짜 이런 거는 좀 저의 예상이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흘러내렸어. 근데 뭐 좋은 종목 골라서 집중하자고 했잖아요. 지금 하이브와 넷마블 쪽으로 포트를 옮겼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아 진짜로 만에 하나 시장에 못 버텨주면 빤스런 해야죠. 다 나와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일단은 지금은 공매도예요. 공매도. 공매도를 겁나 많이 들었습니다. 와 나는 얘네 이제 아주 신났다. 공매도 때리는 거 이게 매물 때 딱 걸고 하는 거 보니까 와 신났더라고. 야 노다지다 이러면서 공매도 치더라고요. 와 진짜 나쁜 놈들. 그래도 일부 개미가 뭐 저 같은 개미도 있었겠지만
일부 물량을 받쳐주면서 좀 방어를 했는데, 어차피 공매도 세력들 그거 다 갚아야 되는 물량이에요. 우리도 핸들 딱 꽉 잡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종목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냥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짜증이 나서 그런 거예요. 하필 야 어제 오늘 그렇게 걸어버렸다고. 거의 1년치 공매도 다 친 것 같은데 내 마음.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여튼가. 하긴 뭐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이해하고 좀 방어하면서 대응하면서 덤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흥분하지 않고 접근하되 좀 롱텀으로 보고 약간 시장이 이런 거를 시장이 이런 급락장 비슷하게 공포를 줄 때는 대부분은 기회였던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폭락에 폭락 폭락 폭락이 또 이어지면 그거는 시장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이상 순간순간 모멘텀에 의해서 공포가 올 때는 기회였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어야 이게 기회인 걸 알 수도 있고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용감하게 또 3분기 8월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저희 8월 초에 많이 벌었잖아요. 진짜 많이 벌었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랑 뭐 삼성 SDI, 뭐 오늘 저도 익절했지만 전량 매도했지, 뭐 삼성 전기 등등등 많이 벌었잖아요. 진짜 저도 이번 달에 거의 올해 실적에서는 월 단위로 두 번째로 많이 벌었어요. 8월에. 그래도 짜증 났습니다 내 마음을.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공매도 치냐. 와 신났어 신났어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신세한탄을 갑자기 넋두리를 영상에서 찍었는데 저도 개미라서 그래요. 짜증나서. 오늘은 근데 즐거운 금요일이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고, 저희 8월 뭐 행복했던 순간이 훨씬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멤버십 분들 구독자분들 금요일 불금 보내시고 주말도 편안하게 가족분들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식에 너무 감정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보고 웃어주는 가족들이 최고입니다. 그분들이 최고의 우량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린 사는 거고, 그분들을 많이 웃게 해드리는 게 최고의 투자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가와만사성 아시죠? 네.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제가 주말에도 게시판 등을 통해서 꾸준히 뭐 이런 시황들을 업데이트 할 테니까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